예천군 의회의 해외 연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동과 상주, 청송 세 개 의회가 지난 연말에 줄줄이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기관의 초대를 받는 식으로 까다로워진 사전 심사를 모두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사태로 불거진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무용론. 그런데 안동과 상주, 청송 3개 시군의회가 연말에 줄줄이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동시의회 12월 25일과 26일, 상주시의회 11월 20일, 청송군의회 11월 7일. 상반기에는 눈치를 보다 연말에 모두 몰아쓴 겁니다. 공무국외 출장을 떠나기 전에 받게 돼 있는 사전심사위원회도 세 의회 모두 거치지 않았습니다. 해외 방문기관과의 교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각 의회의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는 교류 행사를 위해 출장 가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동시 의회와 상주시 의회가 공무국외 연수를 떠난 곳은 자매 교류 중인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두 의회는 상대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먼저 초대를 해와서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교류 행사라는 것 자체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사전 심사도 안 받기 때문에 공무국외 연수를 악용하는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성과들이 있어지냐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교류만 하면 뭐예요? 돈 쓰는 거지. 올해도 예천군 의회를 제외한 8개 시군 의회는 공무 국외 연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상주시 의회가 1인당 45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성군 의회는 85만 원 인상된 385만 원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